김구 선생을 암살한 자가 애국자야? 애국자지. 안두희가 애국자지. 안중근이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뭐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무기 줘가지고 저놈 가서 테러해라. 그러니까 김구는 제가 볼 땐 빈라덴이에요. 김구는 제가 볼 땐 빈라덴이에요. 요즘 뭐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또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매국노 안주희를 결연히 처단하셔서 우리 면족 정기를 바로 세우신 우리 박기서 선생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선생님, 예. 뭐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 뭐 그 요즘 그 또 그 택시, 네. 하고 계시죠? 예. 예.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직업으로 한 40년 넘게 이렇게 무사고로 지금은 택시를 열심히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사진 좀 보면은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이제 그 안두희를 처단한 네. 그 지금 견의사의 예, 견의사. 그리고 이 뜻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예. 지금 예, 제가 그 20대 초반에 예. 그 남산에 그, 에서 올라와서 그 안중근 의사님 예. 기념관 앞에 예. 그 돌로 이렇게 여덟 예. 글자가 그렇게 대리석에 탁 예. 저렇게 새겨진 글씨입니다. 예. 응? 견의사의 예. 응? 이로움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고 견의수명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줘라 하는 아주 우리 삶에 예, 정말 예, 예.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해서 예. 당시 가슴 속에 그걸 생각하고 저의 그 한 삶의 예.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 저 글씨를 참 좋아합니다. 예, 예. 예. 그 지금 보면 예. 이제 이 그림이 있고요. 예. 또 이게 지금 정의봉이요? 예, 정의봉이라는 이게 지금 현재 예. 그 식민지 뭐 박물관 그 거기에 기증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민족문제연구소가 예, 예. 주도해서 청파동에 저도 가봤는데 예, 예.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예. 그런 지금 이게 정의봉이고요. 예. 지금 요 사진, 요 사진 기억나세요? 저 김용환 씨, 예예 이때 있고 김용환이란 사람은 예. 그 장준하 선생 암살에 깊숙이 예. 관여되고 예. 또 안두희 같이 진실도 얘기 않고 안두희나 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 근데 예. 지금 박 선생님 가서 뭐 하고 계신가요 거기? 저 때가 그 제가 그 장준하 선생님의 그 억울한 죽음에. 응? 저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내가 그, 그 산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걸 봤다. 이런 목격자를 자청해가지고, 그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이 실족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내가 따지러, 그 김용환 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예, 만나서 대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항의를 얘기를 그 선생님의 그 어떤 그런 민족 정기 바로 세우는 정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과거에 지나간 잘못들을 예. 가서 꾸짖고 응징하고 예. 해서 예. 그 응징을 함으로써 반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예. 이런 사람들은 반성도 안 하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예.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끝끝내 진실을 예. 밝히지 않고 예. 예. 죽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 박 선생님 정신은 예. 저희 조선의열단 정신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예. 요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무기 줘가지고 저놈 가서 지만원 예. 요즘 김구는 제가 볼 땐 빈라덴이에요. 김구는 제가 볼 땐 빈라덴이에요. 가봤죠. 김선생을 테러내 김선생을 박살내자. 애국이라는 이름 쓰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거는 얘가 며칠 전에 제가 예. 그 지만원이 예. 이제 광주 항쟁 진상조사위를 지금
꾸려서 진상을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네. 심한원이 이제 그 광주는 북한군이 연쇄했다. 계속 그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막 벌금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저런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그런 5.18 진상 규명에 그걸 규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런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참가를 시킵니까? 근데 지금 우스운 거는 이 김한원이 말이. 예.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여기 보이는 사람도. 세상에, 말도 안 돼. 지금 선생님이 들으시면. 예. 정말 그냥, 펄쩍 뛸 일이죠. 예. 안두희가 애국자라는 사람인데, 이걸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예.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을. 말씀을 드리려는 게, 예. 태극기 부대, 뭐 태극기 지표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앞으로 태극기라고 하면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 태극기를 박정희나 이승만이 만들었다면, 그래, 그냥 니들 가지고 놀아 하겠는데, 예. 태극기는 3.1운동부터 상해임시정부터 예. 우리나라의 어떤 국기로서 우리나라를 예. 상징하는 소중한 그런 태극기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태극기를, 아니, 박근혜와 동일시해서, 태극기 부대니 태극기 지표를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생각해냈던 게 예. 좋은 용어가 없을 게 했는데 태극기 모독 지표, 예. 예. 태극기 모독 부대, 태극기 모독 뭐 무리, 예. 태극기 모독 일당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예. 영상을 보셨는데 예. 안두희가 애국자라고는 그 태극기 지표에 나오는 예. 지만원 예. 부류들에 대해서 예. 그 지만원 부류들의 그 어떤 나라를 파는 매국적인 예. 행위에 대해서 예. 정말 선생님이 좀 끄짖어 주십시오. 좀. 예. 저는 저런 걸 보면서요. 참 태극기를 모독해도 저런 모독이 없다. 정말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태극기를 신성시되어야 할 태극기를 저렇게 사용을 하는가. 정말 분노가 앞섭니다. 정말 우리 태극기는 정말 독립열사들이 목숨 바쳐서 지켜낸 정말 신성시 되어야 할 태극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 태극기 부대 저 사람들이 하는 구호가요. 촛불 집회 때도 그런 게 있는데, 무슨, 뭐, 군대여, 일어나라. 지금 박근혜, 이명박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석방하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실제로 한 인간을 제가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천에 삽니다만은 거기에서 출신인 그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예. 김문수라는 사람이 예, 예. 우리 그 소사 지역에 변절자라고 예, 부르거든요. 거기서 변절자 김문수. 거기서요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예. 경기 도지사를 거쳐서 대권의 꿈까지 얘기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촛불 집회 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와서 국민의 머슴 노릇을 하겠다고 지게지고 이런 팜플렛을 돌리면서 그런 사람이 그 촛불 집회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정말 대실망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박정희라는 사람을 아주 신봉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박정희는 정말 너무나도 잘못 알려졌어요. 그 사람들이 신봉하는 박정희는 사람이 한 생을 끝낼 때,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박정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언론에, 그, 조그맣게 이제 간간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수대, 그게 묻혔습니다만은, 유경수 저격 사건도, 그게 나는 그, 그게 정말, 그, 유경수 여사를 그,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아주, 음모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박정희라는 사람은 뭐,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갖다가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라고 그 장점도 얘기합니다만은 그 경제 개발 기초를 박정희 개인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대일 청구권 자금. 그때 그 돈도, 작은 노루를 몽땅거려서, 다 그냥 그 경제 개발 몇 억 달러 받는 걸로 다, 일본한테 그 협상을 해가지고 다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를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다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박정희 개인적인 어떤 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치적을 잘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잘한 것보다도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정말 공부보다도 과가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제가 저는 간략하게 박정희를 얘기해요. 박정희가 그 외형한테 손가락을 깨물어서 충성, 개나 말같이 충성하겠다. 명설사를 쓰고 그리고 민족을 배반했잖아요. 그 후에 박정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나오면서 뭐 남로당 사건도 있었는데 좋아요. 박정희가 정치를 시작해서 선정을 베풀고 덕을 쌓았다면은 그 손가락 깨물어서 혈사 쓴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용서를 할 수도 있는데 박정희는 정치를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서로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연좌제는 박정희를 연좌제에 치우면 박근혜까지 박기만까지 연좌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안이에요. 왜 그러냐? 그 육촌 하나만 뭐 어떤 뭐 공산주의자라 하면은 그 당시 연좌제에 걸렸는데 박정희는 박정희 형이 그 어떤 남 뭐 빨갱이 지금 그 태극기 모독부대가 이 얘기는 빨갱이 있었죠. 박정희 자신도 남로당 총책으로 했죠. 그 사람이 연좌제를 적용한다면 얼마나 세게 걸리겠어요. 박정희가 정권 잡고요. 연좌제로 수십만 명이 정말 실을 그 절망에 빠져서 공무원도 못 하지, 육사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나는 지가 공산주의를 한 사람이라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동명. 근데 박정희는 더 악독하게 자기가 박정희를 뭐 뭐야 과거에는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박정희가 정치를 하면서 덕을 쌓은 건 하나도 없다. 많은 민주인사를 뭔 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철영 경제를 살겠다 치더라도 근데 경제가 영웅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좋은 시절에 대통령이 있다고 그 사람 영웅은 아닌 거고 그러면요. 경제는 잘 먹고 살 때도 있고 못 먹고 살 때도 있는데 그걸 박정희를 그 선정을 베풀지도 않고 악정을, 폭정을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정권을 이렇게 가지고 정치를 하고 박정희가 그 마지막까지 육군참모총장을 일본군 출신으로 하고 죽었어요. 박정희 죽기 전, 그 78년도, 90년도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은 전부 일본군이 출신만 했어요. 그런 정도로 구태타를 의심하고 일본을 추종하던 일본 군복도 입고 청와대에서 말을 할 정도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니 제가 제가 박정희 얘기가 나와서 원래 박정희 얘기나 하려고 안 했는데 근데 그 딸이 대통령 됐다는 건 정말 또 치욕적이고 당연히 그 감옥 가는 게 어떤 어떤 그 천도 하늘이
보고 있는 네. 뭐 선과 악을 가리는 네. 어떤 그런 그 신이 있다면 네. 당연히 그거는 순리로 지금 갔다 네. 저는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박정희 박근혜를 추종하는 태극기 네. 그 모독 집회하는 자들이 네. 보셨죠? 네. 지만원을 추종하면서 심지어 지만원까지 추종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지만원의 그 사이트 가면 지금도 국부 박정희 역적 김대중이라고 써놨어요. 지금도 오늘 어제 오늘도 있어. 예. 이렇게 하는 자를 추종하면서 요놈 예. 여기 보이는 놈 있죠. 아까 그 보은 놈 예, 예, 예. 안두희가 애국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화가 나서 막 이 제가 정말 욕은 잘 못하는데 엄청나게 제일 세게 욕을 해서 그걸 했는데 개 같은 놈을 새끼죠. 개 같은 놈이라니. 아니 안두희가 김일선생을 암살한 자가 애국자야? 애국자지. 안두희가 애국자지. 왜? 어? 어떻게? 그렇다고 나한테 지금 욕을 합니까? 너 배국나한테 어? 욕하지 이놈아. 어디에 욕을 해? 김구선생을 암살한 안두희가 애국자래. 이런 개자식. 왜군요? 요거 잘 찍어. 요거 요거 잘 찍어. 이 아니 아 김구선생 암살과 안두희가 애국자래. 이런 개같은 놈의 새끼들. 이게 바로 박정희 박근혜를 추종하는 네. 태극기 모독 집회를 하는 자예요. 여기는 어디냐? 네. 김성태가 네. 지만원이를 광주 그 진상조사위에 안 넣어주고 방해했다. 네. 지금 김성태 그 저 방화동 사무실 앞에 가서 한 건데 이걸 네. 보시면서 네. 이자들이 네. 정말 따끔하게 네. 정말 이자들이 꾸짖는 네. 그런 그 말씀 좀 태극기 모독 집회하는 네. 박정희 박근혜를 추종하는 자들의 네. 지금 입법 행정 사법부를 부정하는 네. 그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예. 행위에 대해서 지금 예.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역적이거든요. 예. 역적이고 말고. 예. 그래서 이걸 보시고 예. 정말 울분이 끌어오르실 거예요. 예. 예. 그 안두희를 직접 처단하신 박 선생님으로서는 예. 정말 펄쩍 뛸 일인데 예. 이놈 좀 꾸짖어 주세요. 좀. 지난번에요. 그 정의봉을 그 뭐야 역사 일대 그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내가 거기가 증정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했는데 지금도 정의봉이 저런 자들을 위해서 써먹어야 된다고 쓰여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날 정의봉 있었으면 내가 한대 때려줬을 거예요. 예, 아마 정말 죽이고 싶더라니까 예, 살이가 예. 돋았어요. 저놈을 보면서. 예, 예. 근데 그 대명천지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갖다가 서슴없이 하는 게 참 세상이 저런 놈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세상이 더 힘들어졌어요. 정말. 그런데 그 저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정신 구조가 잘못됐는가? 그 오직 그 박정희뿐이 없어요. 응? 말도 안 나는. 근데 저런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같은 국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 사람들 다 그냥 어떻게 처단도 안 되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근데 이 자들이. 네. 이 미친 짓만 하고 다녀서 예. 우리 그 젊은이나 예. 우리 후손들한테 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예. 미친 사람들이 예. 미친 짓 하고 지들끼리 다닌다 하는데 이 자들이 지금 하는 게 북한하고 전쟁도 해야 된다. 트럼프를 향해서 북한을 폭격해라. 이렇게 지금 한반도 평화를 지금 뭐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러고 있는데 지금 김구 선생의 정신, 예. 김구 선생 정신하고도 반하는 짓인데 이놈들이 김구 선생을 지금 빨갱이라 하고 있어요. 그날 빨갱이라 하더라니까 북한에 갔다고. 저 사람들은 뭐가 사상적으로 뭐가 어떤 근데 게. 근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놈들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저 인간 쓰레기들을. 우리 지금 우리는 괜찮아요. 선생님이나 저는 살 만큼 살아서 이제 뭐 어떻게 되든 전쟁이 나든 말든 상관없는 우리 애들 어떡할 겁니까? 근데 정말 큰일이에요. 저게. 근데 그동안에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70년 동안 그 남북관계가 서로 이간질하고 그냥 총 들고 총칼 들고 싸워왔잖아요. 이걸 이제 그 종식하고 남북 간에 이웃 간에도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싸워서 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비생산적이고 그 피 흘려가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싸워왔으면 됐지. 이제 좀 서로 화해하고 설령 상대편이 잘못했다고만 용서하고 우리만 잘했습니까? 그럼 우리도 잘못한 거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그래서 화해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분단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어요?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이 분단 세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제가 원래 정말 악독한 짓은 정말 제 생에 뭐 해보지를 않고 살았습니다만은 오직은 김구 선생님을 시해한 그 안두희를 처단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데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 안두희를 처단을 해야 되겠는데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해성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일이 만일에 일어난다면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깊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적인 일? 신부님이 하라고 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역사적 언론 듣기에는 그 죽이란 말인가 살리란 말인가 이게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이름 밝히면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신부님이 그건 허라 소리는 참아 못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신부님이 뒤에서 조종을 하셨네. 그래서 정말 가슴속에 저는 정말 안두희를 처단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처단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박기선 선생님이 안두희를 처단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 성격도 나쁜 사람 이게 아니고 우리 박기선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로서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분이에요. 근데 오죽했으면 안두희를 가서 박달남으로. 근데 제가 어저께 박기선 선생님 심정을 여기 가서 며칠 전에 느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분노해서 막 욕한 거 그대로 내가 들으라고 우리 국민들 이거 욕 사실을 해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 언론은 응징 언론이고 응징이라 하면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하는 우리 어떤 꿋 나무람이 응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쓴 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고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지금 내가 약과 그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자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박달나온 몽둥이 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김한원이가 저렇게 멀쩡하니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분노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뭐 박기사 선생님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계셔라.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니까 이거 젊은이들한테 이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말씀 한마디 또 해주시죠. 참 우리나라는 그 어느 세계의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너무나도 고생도 많이 하고 시련도 많이 했고 그 앞에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많이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한 맺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 백만 학살자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가난이라는 거. 가난 때문에 그, 고생들 많이 했고, 6.25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고, 계속해서, 그 혁명적인 4.19 같은 것도 그냥 5.16으로 무납치, 무력 진압돼 버리고, 그, 우리 정말 시련이 너무나도 계속 5.18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촛불 집회가 있기까지 국민들의 정말 한이 맺힌 촛불 집회였습니다. 촛불이 뭡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불을 밝히는 촛불. 그 사람들의 나와서 그 열렬한 그 촛불 집회는요,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그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그 외친 그게 그 촛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혁명이라는 걸 붙이는 걸 정말 대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김구추성님 돌아가신 거 그 모습을 보면요 막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나라는 그 독립으로 일생을 못 맞춰서 사신 선생님의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가슴에 저는 지금도 맺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싸우지 않고 정말 남북의 그 사상적인 이런 걸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이제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의 도움 안 받고 우리 남북 간에 열심히 일하면 이 어려운 걸 극복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예. 아까 이제 촛불혁명이라 했는데 촛불혁명은 일단 성공을 해서 예.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세웠는데 예. 지금 뭐 이런 그 매국노들이 예. 발언을 하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일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 예. 시대가 예. 우리 정말 깨어있는 국민들한테 뭘 예. 어떤 정신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좀 언뜻 생각나는 게요. 그 누구의 어떤 힘도 빌리지 않고 백군 김구 선생님의 그 독립 정신. 독립이라는 건 홀로 쓴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어떤 사람의 힘도 빌리지 않고 내 자력으로 뭐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국가도 모든 것이 우주 이치가 자력으로 커야 되고 그래야 또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가 독립 정신을 이어받아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간질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세계에 아시아의 그 횃불 국가로 정말 촛불 국가로 촛불 혁명을 성공한 그 국가로 세계에 그렇게 나갈 때 세계에서 정말 아시아의 등불이 될 거라고 정말 코리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결국은 네. 우리가 네. 우리 선생님이 이제 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은 네. 촛불 정신을 네. 살려서 네. 가면 된다. 김구 선생 촛불 정신과 네.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네. 함께 네. 해서 독립 스스로 쓰는 예, 예. 위세 간섭에서 배제하고 예. 이렇게 쓰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예. 좋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예. 그러면 지금 예. 이제 일단은 우리가 세운 촛불혁명 정부가 예. 지금 현재 뭐 잘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경제는 어렵다는데 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은 우리는 모르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어렵지 않은 것도 어렵다고 해서 네. 완전히 믿기진 않아요. 네. 이제 좋아지겠죠. 네.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네. 이제 우리가 촛불혁명 정부로 세운 문재인 정부 네.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요. 성공해야 네. 지금 만약 네. 성공을 못하고 네. 또 그 지금 그 매국 집단들 네. 어떤 그 민족끼리 갈등을 유발해서 먹고 사는 네. 그 자유한국당 네. 이 친일 매국 집단들이 예. 정권을 잡게 되면 또 11월 1일부터 네. 우리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네. 풀을 네. 다 뒤로 돌리고 포문을 막아버리고 네.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 바람에 군대 보낸 100만 엄마 아빠들이 네. 팔을 쭉 뻗고 자고 있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만약에 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네. 때 같이 네. 그 시대의 사기꾼 이명박한테 네. 또 친일 네. 매국노와 같은 이명박 같은 사람한테 지금 많지 않아요. 예. 일본을 좋아하는 나경원도 있고 뭐 홍준표도 있고 예.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일본 정권에 놀아나고 미국에 또 놀아나서 예. 또 적대 행위를 할 텐데 예. 우리가 지금 결국은 해야 될 거는 예. 더 오랫동안 좀 그 문재인 정신이 아니라 촛불 정신. 예. 촛불 정신이 뭡니까? 평화, 통일, 또 뭐 인권 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또 뭐 우리는 어떤 개인은 저는 절대 얘기했는데 다시 정권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네. 앞으로 우리가 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 자신과 네. 우리 자식과 네. 우리 손자와 어린 아이들을 네. 위해서 할 네. 일이 뭐냐? 네. 평화로운 살기 좋은 네. 그 저쪽 그 휴전선 비무장지대 지리를 싹 없애서 거기가 공원이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네. 선생님께서 그 결단을 네. 정말 그 신부님의 네.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역사적인 일을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역사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좀 좋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효창 공원에 그 백범 선생님의 묘소를 비롯해서 여덟 분의 그 안중근 의사님 감역까지 해서 여덟 분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그동안 그 선생님 그 묘소 앞에다가 그 운동장을 그냥 때려 지어버렸어요. 그때 하고 마는 데를 갖다가 다 뒤로 하고 거기다가 그때는요 남대문만 나오면 공터가 큰했죠. 용산만 와도 왜 80만 꼴대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 묘소 앞에 운동장을 그냥 때려짓고 그 선생님의 정신을 그냥 그 양기를 키우는 운동장을 그냥 때려 맥을 끊는다고 예, 그 당시 제가 지어버린. 취재를 가봤어요. 호장동에 예. 그 당시 살아계셨던 분들이 예. 김구 선생 묘로 맥을 끊는다고 거기 연못을 다 메꾸고 메꿔버리고 그 운동장을 그 콘크리트로 그냥 예. 그 새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 아직까지도 이것이 지금 효창 운동장을 뭐 허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란하고 있습니다. 참 가사로운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는 나는 거기가 성역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에 하나네요. 그거 네, 꼭 해야 돼. 꼭 해야 될 하나. 그러면 지금 네. 얼마 전에 효창원이 네. 지금 사실은 동네 공원이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떠들고 네. 운동장하고 축구하고 오는 거 그 주민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운동장으로서의 명맥을 다 흐는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네.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네. 효창원이 지금 근린공원, 네. 근린공원이라 하면 동네 공원이에요. 네. 지금 근린공원에 네. 저기 우리 저기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희 의사들이 다 거기 묻혀 계시고 네. 상해 임시정부 요인분들도 네. 이동영 선생 다 네. 하리석 선생 계시잖아요. 네. 김구 선생도 네. 거기를 이제 국립화하고 네. 뭐 이렇게 정
정리한다. 네. 또 뭐 박정희가 거기다 노인회관 짓고 유경수 동상도 그 김구 선생 네. 묘소 저쪽에다 위쪽에다 했잖아요. 네, 거기다 관공 이런 거 다 뭐가 짓고 뭐 하여튼 네,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저기 그 저기 친일 매국노가 네. 한일 독립운동가한테 네.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걸 자꾸 누르려고 한게 박정희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정신. 네. 그분들은 온 몸으로 목숨 바쳐서 나라를 네. 지키려고 독립을 하려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미 그거는 할 네. 계획은 세우고 네. 발표는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 네. 그런 우리 이제 선열을 잘 모시는 건데 네. 선열만 잘 모셔서는 소용이 없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에 또 그 정신을 그러니까 네. 그 선열 독립적인 선열 네. 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나는 정말 그분들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정말 어떤 것이 애국이고 아까 이런 지만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애국입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인가? 정말 앞으로 그 뒤에 새로운 그 우리 학생들 이런 청소년들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그 뜻을 받들고 이런 정신이 좋은 정신으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독립 정신을 배우고 이래서 클 때 그 독립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예. 그 안두희를 천안하신 그런 결단을 내리신 그런 지금 현 상태도 상당히 네.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기고 요런 아까 네. 얘기했던 네. 뭐 저기가 네. 이런 저기 그 안두희가 애국자라는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생겨나고 네. 기억감정도 더 나빠지고 네. 등등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인데 네. 우리 선생님이 더 하실 말씀, 네. 어떤 젊은이들한테 어떤 걸 해주시고 싶은지 교훈적인 좀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가십니다. 예. 사람은 그 언젠가 한 번 죽습니다. 다 죽는데 그 한 생을 그냥 정말 치욕스럽게 그 어떤 그 악행으로 이렇게 일생을 보내는가 하면은 정말 이 사회를 한 생을 정의롭게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각오와 자기 항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이렇게 말이 그렇지 정의롭게 산다는 게 그렇게 우리 생이 쉽게 사는 게 아니듯이 정의롭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생이기 때문에 다시 또 살 수 없는 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생을 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보감에요. 첫들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살면 하늘에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정말 한 생을 그렇게 천국 같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렇게 지옥 갈 행동을 하지 말고 좀 천국에서 정말 평화롭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의롭게 사는 걸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방송국 예. 변호인 미디어라는 그 언론을 설립해서 예. 이 부분은 선생님이든 누구든 예. 이런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을 네. 아주 누구나 와서 하시라고 만든 방송이에요. 제가 주인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선생님 모셔서 오늘 네. 이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들었는데 네. 아 지금 제가 이걸 네. 더 급히한 거는 요런 네. 태극기 모독 네. 부대나 네. 현 자유한국당 네. 사사건건 이 어떤 민족 평화를 방해하는 네. 일본이나 미국을 놓고 네. 이자들이 다시 네. 이거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네. 우리는 방해해야 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생활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이 네. 상황을 뻔히 알고도 이걸 낳는다면은 이거는 뭐라 올까 뭔가 네. 자기가 할 일을 안는 그러죠. 죄를 짓는 네.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맞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네. 해보려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의 어떤 평화, 네. 통일, 네. 인권, 평등 네. 그다음에 공정, 분배 네.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네.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지 네. 뭐 재벌한테 기대고 미국한테 기대고 아, 일본한테 네. 기대고 네. 또 태극기 형족이 들고 다니면서 네. 뭐 박정희나 만세 부르는 이런 자들이 네. 우리 정치권에서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아, 앞으로는 네. 그 자들은 이제 한 10년 후에는 설당이 없어서 네. 그리고 아 오늘 제가 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네. 친일 반민족자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독일에는 나치를 찬양하면 바로 형사 입건되잖아. 아, 이 법안을 만들어야 네. 된다. 그래서 네. 선생님 저하고 이 법안 좀 네. 우리가 서명 받아갖고 네. 국회에 제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저가 이거 보면서 네. 이놈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봉으로 하나씩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 나치 추종하는 예. 이런 자를 독일이 예. 처벌하듯이 벌금으로는 안 되고 예. 그런 놈은 자보다 징역 한 예. 10년씩 살려야 될 거고 내 이놈 나쁜 놈 이놈 그래서 예. 그런 법안을 예. 지금 만들어보자 예. 지금은 잘 안 되니까 예. 다음 총선에 우리가 예. 많은 그 승리를 예. 이룬 다음에 예. 그런 법안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예. 손으로 표를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그래야 선생님의 네. 그 정말 희생에 대한 보답도 되고 네. 나라가 잘못돼 버리면 선생님이 훨씬 안두희를 처단한 그 정신이 어디로 네. 가겠습니까? 네. 선생님 그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같이 동의하시면 네. 좀 이런 자들을 네. 오늘 이 자들 때문에 급히 선생님을 제가 모셔다 네. 이 참 가슴 아픈 일을 제가 보여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근데 대신 이런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네. 법을 만들자 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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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